일본 대형 기획사 자니즈 소속의 인기 아이돌 킹고한도 프린스의 멤버가 그래미상을 따는 게 목표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멤버는 일본에서 잘생긴 걸로도 유명하고 자니즈치고는 끼가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꿈이 뭐냐고 물었던 기자의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이츠카 그래미쇼의 가이저니 김프리토시테 이쿠코토가 유메데스네. 특별히 영어 교재를 대량 주문했다는 그는 SNS에서 영어 공부 중이라는 포스팅을 하기도 했는데요. 신데렐라고를 부르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자신있게 그래미를 외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최근 킹고한도 프린스의 행보를 보면 그래미상을 12번 수상했던 세계적인 아티스트 베이비페이스가 프로듀싱한 곡을 발표했다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자니즈 측이 베이비페이스 측에게 곡을 의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아라시가 브루노마스에게 곡을 의뢰하고 폭망했던 것도 그렇고 유명 해외 작곡가들에게 곡을 의뢰하면 그래미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그러고 보니 아라시도 그래미를 가기는 갔었네요. 관객으로서 말이죠. 그렇다면 베이비페이스가 프로듀싱했던 이 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리콘 차트와 일본 국내용 빌보드 재팬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세계에서는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뮤비 조회수는 750만회네요. 그들이 보란듯이 성공해서 그래미 어워드에서 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